순서는 그 3D 모델링 프로그램 그 스케치업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모사에서 개발을 했다가 구글에 갔다 다시 그 오목한 건데 그 중에서 그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이크업이라고. 그 스케치업 메이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영업이랄지 아니면은 시공을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립니다. 헐리케마우스 3D 모델링을 저희 자체적으로 요번에 시드 모델에 적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방안 이걸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시드 모델 21편 응용에 대해서 현재 모델하우스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저 플리캠하우스 이제 공업화 인증 관련해가지고 가공하는 구조체 세우는 거랄지 아니면 신규로 이번에 그 저희가 원래 데코레이션 패널만 좀 적용을 했었는데 그 ACP 판넬을 가공을 최소화 시켜서 저희만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바닥 난방은 지금 건식 난방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업 그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는 웬만한 그 대리점 대표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스케치업 한글판 다운로드 하시면은 그 스케치업이 뜹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영문판을 많이 쓰는데 우리 뭐 영문이 좀 약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한글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무료 버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같이 하면 계속 이제 프로 버전이 나오는데 프로 버전은 유료로 그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검색창에 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2017 버전입니다. 17 버전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처음 1단계 해가지고 뭐 제품 선택을 하라 그러는데 이건 그 무료 버전이니까 개인 프로젝트용이라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다음에는 뭐 자기 이메일하고 하라는 대로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실행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최초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당초에 그 개발이 된 그 취지가 3D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도 보면은 이게 저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컴맹이라는 소리 듣고 그러는데 사용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처음에 개발자가 개발을 한 게 그 전문가들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쉬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스케치업 그 강좌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면 무료 강좌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도 뭐 이걸 능숙능란하게 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부분만 할 수 있고 우리 프로 버전을 사용하는 함정 차장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희 카다로그에 있는 그런 결과물을 이렇게 내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창에서 부지런한 소라고 이렇게 그 치시게 되면 그 부지런한 소라는 사람이 제가 들어본 중에서는 제일 그 깔끔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제 스케치업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단계부터 쭉 올라가는데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한 뭐 10분에서 20분 뭐 안짝입니다. 그래서 듣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만 투자하시면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 소화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지런한 소라는 사람의 그 강좌를 제가 페이로 잘 써놓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조작 모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보기 모드에 해당하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지라우스입니다. 자, 위에서 제가 장난스럽게 만들어봤던 그 건담 동영상을 가지고
강경 파악을 도전했던 신 스케쳐파일을 가지고 스케쳐를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조작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뷰에 툴바에서 안 보이네요. 자, 뷰에 툴바에서 카메라 툴바를 꺼낸 상태고요. 자, 카메라 툴바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왼쪽에 자, 여기 보시면 예. 라디 툴셋에 똑같은 기가 있습니다. 없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줌 인도밖에 없는데요. 예,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툴바를 또 꺼내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줌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그 기능이니까, 줌 인도만 특별히 단축키로 설정해서 쓰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은 아무리 간단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스케치업도 없냐, 그냥 3D 툴입니다. 3D 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리고 높이를 나타내는 Z축, 그러니까 세 개의 축을 가지고 3차원적인 공간에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Z축이 없는 X하고 Y, 가로와 세로만 있는 그런 2D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카메라 조작도 3D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그런 카메라 조작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오비트입니다. 오비트. 자, 선택을 하시고요. 예, 화면을 찍고 이렇게 예, 마우스를 움직여보시면 예, 결국은 카메라가 이렇게 예, 이동하는 겁니다. 스케치업의 카메라는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볼 수는 없고 사람이 직접 보는 그 위치와 똑같이 카메라가 되어있다라고 가상의 카메라가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이동하는 게 카메라를 이동하는 게 오비트이고요. 그 밑에 있는 펜 기능은 예,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지만 얘는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있는 줌은 자, 선택을 하시고요.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위로 아래로 좌우 반응이 없죠? 위와 아래와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줌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줌 익스텐더 같은 경우에는 줌 익스텐더 같은 경우에는요. 03이라고 되어 있는 방패의 용도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떼면 예, 한 번에 제가 선택된 영역으로 화면이 확대가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프리뷰어스는 이전에 봤던 뷰로 돌리는 건데요. 기억하시면 예, 아까 줌 윈도우 하기 전에 뷰로 돌아가죠. 얘는 다시 예, 그 다음 씬으로 씬이 아니고요. 그 다음 장면 이렇게 앞뒤로 몇 번의 카메라의 움직임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치업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동, 빠르게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줌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예, 모델링이 화면 지금 아래 위가 꽉 차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면 꽉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저기 멀리 줌에다가 박스를 하나 그려볼까요? 예, 박스가 되어있고 줌 익스텐드를 클릭을 하시면 예, 이 박스와 이 건담까지 한꺼번에 지금 가로로 꽉 찼죠? 이렇게 해서 줌 익스텐드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고 다시 줌 익스텐드를 클릭하면 예, 또 다른 객체가 없기 때문에 건담만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걸 실제로 일일이 도구를 써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다 휠 마우스 아닌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휠 마우스의 휠 버튼을 꼭 클릭을 하시면 예, 다른 명령어의 라인을 그리고 있는 도중이라도 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비 툴로 바뀌게 되고요. 또 뭐 지우개 툴이 선택된 상태더라도 예, 다 바로 오비 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있는 펜 기능은 자, 이렇게 오비스로 하다가 키보드의 시프트를 누르시면 예, 자동으로 펜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프트 휠 마우스 버튼 예.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굴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해서 줌인 줌마우스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익숙해지면 예, 결국은 마우스와 왼쪽 쉬프트를 이용해서 예, 빠르게 화면을 움직이고 예,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예, 선택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기능들은 뭐 크게 예, 설정할 게 없는 상태고요. 자, 한 가지 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건담이 멀리 있는데 방패의 공상을 보기 위해서는
예, 마우스 이 소리가 들리시려나 모르겠지만, 예, 마우스 1부터를 많이 굴려야 되는, 그래서 좀 손에 무리가 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주윈도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살펴드리겠지만, 자,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시스템 프리퍼런시스에 쇼컷이라고 있죠? 예, 여기 단축키를 말하는 겁니다. 예, 쇼컷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줌을 치면, 자, 카메라에 줌, 뭐, 익스텐드, 줌, 버퍼, 줌, 윈도우, 예, 줌 윈도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로는 컨트롤, 쉬프트, W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W를 누르시고, 이렇게 더하기를 해서, 예,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자, 그 앞으로 컨트롤 W만 눌러도 줌 윈도우 기능이 수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쇼컷 부분은 쇼컷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하는, 아, 요런 단축키는 설정을 했어 드십시오. 많이 쓰는 명령이다라고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예, 준비료 같은 경우에 단축키를 설정해서 쓰시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익스텐드를 해보고, 자, 예, 클릭을 안 하더라도요. 컨트롤 W만 눌러도, 이렇게, 예, 준 윈도우 기능이 수행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해드린 부분이 대부분 다 작도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성한 자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스케치업의 그 주요 기능이라 해서 오늘 그 들어오실 때 A3로 해서 제가 해준 건데, 대부분 이게 이제 스케치업 8 버전, 옛날 이제 초창기 버전인데, 그때 나온 툴을 이렇게 집대성 해놓는데, 근데 지금 뭐, 릴리스 버전으로 막 나가면서 이제 연도 버전으로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요게 가장 보면은 표가 알아보기 쉬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만 이표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툴, 그 다음에 표준무기라든지, 뭐, 요런 거는 전부 다 작도하는 데 쓰는 뭐 특수 툴이라서 요 부분만 소화를 하시면 사용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이쪽 옆에 있는 게 지금 한 18가지 그 명령어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축키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단축키는 옆에 있는 우리 함성기 차장이나 이런 프로들만 쓰는 거고, 메이크업 미스는 그 하나하나 이렇게 꼭 집어서 쓰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또좀더 발전해서 쓰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모델, 스케치업 3D 모델링 자료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데, 처음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스케치업 화면을 딱 띄우시면은, 이렇게 시트를 딱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요건 요약을 해드리는 건데, 중간중간 이렇게 완료까지,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그, 대리점 뭐 하시면서 B카드에다가 저희가 대부분 지금 12개 모델 중에서 대부분 완료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좀더 손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비판기에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규 또 외벽을 조금 더 리모델링 했다든지 그런 버전이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하고 처음에 아, 외관은 이렇다. 그 다음에 매트 기초부터 한번 시공 순서를 보시겠다 하면은 이게 딱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전체도 처음 이렇게 한 대에서 지금 아까 뷰툴 처음에 보신 거, 요 부분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케치업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뭐 공부라기보다도 일단 툴 자체가 워낙 쉽게 표현되어 있어서, 학습을 하시는 데도 쉬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초 부분을 처음에 하고, 시공 과정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 부분 할 때 이제 뭐 수직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확인을 해서 소대목 부분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 줌으로 해서, 아, 이걸 확대를 하시게 되면 두 단 이렇게 치는 거구나, 그런 것까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목 삽입하는 거, 삽입목 이렇게 넣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디테일하게 밑에 있는 거는 120mm로 자르는 거고 위에 있는 건 97mm로 자르는 거예요. 그 두께까지 상세하게 뭔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다 보시면서 시공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벽 패널을 설치하게 되고요. 외벽 패널 설치를 하실 때 시공 지도를 하실 때 밑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소대목을 저희가 이제 내부 외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기 위해서 쳐놨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대목은 먹은 한꺼번에 다 치셔야 돼요. 먹은 한꺼번에 치시는데, 그 폴리캠의 오차가 장당, 지난번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 한 1mm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글장을 끼웠다,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약 한 8mm가 늘어날 공산이 커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그 먹을 튕겨서 이거를 이만큼을 전부 다 토대목을 쳐놔버리면 다시 한번 뜯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공을 하실 때 시공 편차를 가늠을 해서 밑에 토대목 그 잡으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미리 오차를 먹어서 흡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은 토대목도 같이 그렇게 해서 먹을 치고 난 다음에 수평 레벨을 보면서 일단만 치시고 기역자로 이쪽으로 가서 다시 토대목 작업하고 그 위에 폴리캠 작업하시고 그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각 겹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직목을 대가면서 내부 겹체, 외부 겹체 이렇게 1단을 구성을 하시고요. 상부에 삽입목을 수평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상부 쪽에 경사 판넬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미리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수직목을 올리는 겁니다. 현재 이 저 버전을 좀 약간 낮춰놔서 상당히 좀 화질이 안 좋은데, 컴퓨터로 보시면 선명하게 잘 나타나요. 창호나 도우 같은 부분을 다 끼고, 중간중간에서 요거 끼는데, 만약 시공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창호 오시게 되면 창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방통에서 한 몇 센치를 올려야 되는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방통 일반적으로 우리 단열재 깔고요. 그 다음에 그 문틀 하부가 약 110mm에서 마감이 됩니다. 70mm 단열재 깔고 볼탈 40mm, 엑셀 깔면서 40mm 치게 되고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다 해놨어요. 이게 보면 자, 줄자니까 줄자 재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보니까 치수 나오고 치수가 나오는 거는 뭐 치수가 되는 거라서 이거 찍고 찍으면 이제 이거 나오는데 틀에서 눈초부터 찍는다면 110mm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문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공을 하는데 얼마를 떼어야 되는지 이게 다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대로만 시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뭐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읽어가지고 한번 그 모델링을 돌려가면서 설명만 딱 하신다 그러면 시공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요 시트만 하게 되면 위에 이제 둘레목 보강하는 거, 그 다음에 창호 보강목 들어가고 장선 보강목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한 건 확대, 축소 내지는 궤도로 돌려가면서
그래서 지금 뭐 패널 숨기는 그런 아이템이 넘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프리캠 아까는 그 시공 절차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폴리캠에 대한 그 기체 분할도 부분을 상세하게 시공도로 이걸 작성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폴리캠을 가공하는 그 치수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접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 거고, 구성은 이렇게 하면은 그 3D고, 그 다음에 키맵을 통해서 표면도에서 각 뭐 외벽 1, 2, 3, 4 나눠서 외벽 다 보이는 부분 표현을 해주고요. 내벽 같은 경우도 칸막이벽 일일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전부 다 치수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로트와 모델링화도 시켜서 자, 1-1번 같은 경우에 창문을 따는데 여기서 340 들어가고 중간에서 뭐 1100이다 이런 부분이 이 치수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일일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여기서 공장에서 저희가 창 부분을 가공을 해서 로또와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나가는 부분하고 경사 부분은 뭐 현장에서 만약에 가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경사 부분 가공을 하시는데도 이 폴리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가는데 한 10mm밖에 편차가 안 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저도 뭐 그 현장에서 일을 그 시켜서 하는 일 붙어 있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질 지수대로 이렇게 자르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오차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 멈춘 치수가 그대로 있고 폴리캠이 그대로 해서 그 치수를 제공을 하는데 위에 가서 작게 자른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거기에 행가타이나 이런 걸 조인을 갖다가 그 조인트를 했다 그러면 치수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치수 가공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보여드린 3D에서 전부 다 치수를 매기면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시간상 좀 부족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저희가 한 폴리캠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가공치수, 목재 가공치수도 전부 다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치수대로 잘라서 만약에 위에가 작다, 그러면 늘리셔야 되고 폴리캠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추셔야지 제대로 치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잠깐 3D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전체 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궤도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걸 궤도를 줍니다. 가공도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그 소장님들하고 해서 대리점에서 이제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하시게 되면 요 도면만
스케치업을 이렇게 돌리시는 게 힘드시게 되면 이 부분을 대부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으시고요. 이렇게 내려까지 이 파일을 누르시면 이미지 여기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에서 2D 그래픽이라고 딱 누르시면 그냥 JPG 파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면으로 확인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2D 그래픽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내보내서 JPG 파일로 전부 다 저장을 하셔가지고 바로 또 프린팅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지만 저도 막 버벅거리는데 그래도 버벅거리는 가운데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외부 전경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카드에 올려드리는 요 외부 전경 화면도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내 내부에 그 아이소메트릭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도 스케치업으로 3D 화면을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그 카다룩이 지금 계속 그 좀 뭐야 구성이 돼서 이제 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뭐 한정없이 계속 이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한테 가기는 해야 되는데, 대리점에서 저희가 이 PDF 파일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평수, 또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이 있다는 평수만, 뭐 칼라 프린팅으로 이렇게 프린터를 바로 해주셔도 되니까, A3를 좀 크게, 큼지막하게 뽑아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수 있게 칼라 대전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모델링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처음에 카다로그 이미지를 싣기 위해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장만 위주로 해놨습니다. 이런 거 걸리자 버리면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이런 부분 전부 다 이제 외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리고 다음 건 이렇게 아이소메트릭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움직이면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내부 실내 같은 거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배우시면은 이게 뭐 사람 눈높이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해서 접목을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보이시는 게 대부분 요거를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분할도 이미지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거고, 아까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할도 이미지 해가지고 요게 그 제가 2D JPG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화면에만 이렇게 꽉 차게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내보내면 이런 식으로 다 그 프린팅을 할 수 있게 그 스케치업으로 바로 해도 되는데, 화질이 스케치업에서 바로 프린팅을 하시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JPG로 이렇게 내보내서 프린팅 하시는 게 훨씬 해상도가 훨씬 좋습니다. 스케치업 부분에 대해서 21평 구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스케치업만 띄워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 마감 기획안에서 이 부분은 뭐
이미지 부분에서 리터칭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외부 전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또 사진으로 다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카나로그 시안이 이게 이제 가로 사이즈하고 이렇게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프린팅해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그 시공교육 했던 그 시공법 관련해서 이제 PPT 자료도 같이 이제 픽하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제가 폴리캠 시공 매뉴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공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폴리캠이 뭔지 그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를 전반적으로 해서 제품 소개 부분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캠나고 이렇게 연결한다. 그 다음에 한 종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체결 방식에는 캠락 체결하고 구조목 체결 방식이 있고 목 구조로 해서 간단한 그 구조는 2층 이하는 적용하고 스틸 구조 방식으로도 이렇게 적용한다. 그 다음에 시공 소개 부분은 각 공정별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공에 대한 그 시공 그 상세 설명은 폴리캠을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전부 다 한번 기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상기를 하시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시공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씩 교육을 할 때 이걸로 통해서 교육을 하시게 되면 좋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거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플리킹 하우스 평창 하우스 평창 모델 하우스에 적용을 해서 성능 테스트한 결과도 이렇게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